저랑 창도. 요즘 날씨도 덥고 하니까 냉채 먹을까? 아, 부산도 살짝 먹고 싶어요. 부산? 아, 진짜. 감사합니다. 양이 어마어마. 아삭아삭한 채소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식감이 겁나 좋은 것 같아. 알지? 고기에 야채 들어가면 무조건 다이어트야. 따로 추가할 수 있어요. 와, 무김치 많은구나. 와우. 자, 또 족발공주가 있네. 뜨끈한 물이 있어서 너무 따뜻한 족발이 너무 좋아. 필수 추가. 나는 이 냉채의 겨자 소스가 지금 톡 쏘는 게 좋아. 근데 비염이거든요? 비염이 지금 살짝 뚫렸어. 그 족발 쫀득한 맛은 기본이고 이 해파리 냉채가 족발보다 더 탱글탱글해. 근데 탱글쫀득이야 완전. 아, 진짜 맛있겠다. 와, 족발의 동동주. 그것도 이게 햇살 싹 비춰가지고 짠. 그거 진짜 약간 산에서 먹는 것 같아. 약간 이게 너무 맛있고. 저희가 옛날에 나갔던 곳인데 여전히 분위기 너무 좋고 맛도 너무 여전히 맛있고 진짜 강추. 감사합니다. 맛있게 드세요. 네. 이제 특이한 게 소고추장 같은 느낌? 요거 찍어 먹는 건데. 갈비를 거기에 찍어 먹어요? 이거 진짜 맛있어. 우와. 우와, 처음 봐, 처음 봐. 짠. 여기는 사실 부추김치 맛집이거든요.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. 간이 딱 맞아요. 갑스럽게. 근데 은근 살이 많이 붙었어. 짠. 콩나물국이 서비스로 나와. 빨간 콩나물국이라서 너무 좋다. 와, 완전 칼칼해. 청양고추가 이만큼 들어있네. 와, 시원하다. 어우, 시원해. 반찬 8가지나 주셨어요. 그니까. 반찬이 막 골무침을 주셨어. 완전 싫어하다. 겉절이에 굴을 섞은 느낌. 굴이 되게 신선한 맛이야. 자연산 광어랑 창도. 근데 매일 똑같이 다른가 봐요. 그니까. 오늘은 이런 거 하셨어. 맞아, 맞아, 맞아. 숙성해라서 진짜 쫀득해 보여. 돌이 있어요. 쫄깃쫄깃쫄깃. 뭐가 진짜 너무 단데. 이거 완전 안 좋아. 라고 알찌리가 말합니다. 엄청 살 꽉 차 있어요. 진짜 통통해. 양념장이 잔치국수 맛이 난다. 잔치국수 칼국수 양념장. 빠르게 한번 말해요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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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감사합니다. 네. 육수도 추가. 엄청 바삭해 보이는 전도주였습니다.
떡볶이도 주셨어요. 아 여기에 근데 이모카스라는 말이 있던데 진짜 아. 진짜 이모카스 진짜 계속 주셔. 먹다 보니까 계속 나와요. 약간 이렇게 처음 먹는 것 같은데? 나도 완전 녹는 그런 건 아니고 진짜 씹는 맛이 있어요. 이 떡이 너무 궁금해. 그러니까 이 떡을 너무 맛있어. 일단 보이는 것보다 되게 칼칼해. 어. 국물 떡볶이랑 김치찌개는 조금 맛. 진짜 뭐야? 아 소주다 이거는. 아, 소주다. 소주 필수. 소주 안 먹어도 필수. 와 감사합니다. 돼지갈비 진짜 맛있어 진짜. 초반 해주시니까 잠깐만 보면 될 것 같아. 너무 부드러워 보여. 맛있겠다. 진짜 부드러워. 오. 소고기보다 저는 이게 더. 어 진짜. 오. 돼지갈비 양념 엄청 막 자극적인 데도 많아. 맞아 맞아 달고. 너무 적당해. 응. 짜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. 짠! 와, 오, 굴뱅이 진짜 커. 와. 얘를 주로 걸리는데, 파채가 굵직굵직해요. 다시 한 번. 이게 전 같다. 와. 두툼한 계란전 같아.